2010년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이름 이태석. 약국 그리고 한국에서 가끔 오는 서퍼 몇몇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한 번씩 고추장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짱. 아주 반가워. 선교사 신분으로 남아프리카 수단에서 활동하던 그는 수단 내전이 한창이었음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죠. 오히려 병원을 건립하고 학교를 세우는 등 더 열심히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놀라운 이야기를 담았던 울지마 톤즈의 제작진들은 또다시 톤즈를 찾았죠. 공항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작은 공터에 착륙한 비행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쁜 얼굴로 제작진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 안녕하세요. 브린지, 울보 브린지, 어느덧 20살 청년이 됐습니다. 성대한 환영을 받은 뒤 이태석 재단이 2012년 건립한 한국인 방문자 숙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전히 그의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10년 전에 보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공항에서 너무너무 막 가슴에 부차.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뭘 도와줄 것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작진들을 기억한다는 또 한 사람. I can remember in 2012 when we met in Brindis. Yeah, yeah, yeah. Nice meeting you. Yeah, thank you so much. 톤즈에서 차로 7시간 떨어진 곳에 지내고 있는 아투아이 알비노는 이태석 신부와 깊은 인연을 나눈 사람 중 한 명이었죠. 와우. I'm here. That's me. That's me. That's me. That was in 2001. That's 2001. Yeah. 자신의 어릴 적을 추억하던 그는 이태석 신부에게 인사를 해달라는 요청에 눈물을 보이죠. I want you to say message. No. Is it? 경이로운 인물 이태석 신부를 아시나요? 20년 동안 내전이 계속되었던 남수단에 들어가 의료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전개했죠. 흔히 납병 또는 문둔병으로 불리는 한센병의 환자들을 보살폈으며 그들을 위해서 발에 맞춰진 특수 신발을 제작해 나눠주기도 하였죠. 그랬던 그는 잠시 들렀던 한국에서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 뒤 2010년 1월 14일 새벽 눈을 감았죠. 그의 이야기를 담았던 울지마 톤즈는 2010년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부활이 2020년 7월 9일 개봉해 많은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하고 있죠. 영화는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 톤즈에 뿌린 사랑의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가 9살에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컸는가, 그들이 기억하는 이태석 신부는 어땠는가를 흥미롭게 전하고 있죠. 자취방 남자의 신작 상영관, 종교를 떠나서 하나의 인간으로 존경스러운 이태석 신부를 그린 또 다른 영화 부활, 지금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설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